들어도 빅데이트. 네, 잠깐만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김하선 씨가 이 두 사람의 긍정적인 그리고 젊은 에너지를 얻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네. 20 정도 해줘요. 나이에서 시작하자마자 막 본인 혼자 춤을 추고 막 그러네요. 이런 모습 정말 또 오랜만에 봅니다. 아, 이 두 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정말 좋아요. 예. 그리고 이 두 분이 예전에 왔을 땐 따로 오셔가지고 몰랐는데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친한가 봐요. 생각보다. 네, 친하네요. 접점이 많이 있나 봐요. 아니네요. 네. 주먹이 나가네요. 진짜 친할수록 주먹을 거침없이 낼 수 있거든요. 네. 난 그런 친함은 싫다. 네, 내가 해드릴까요? 아니요. 우린 안 친하니까. 자, 오늘 가수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꽁냥꽁냥에서 신곡 샤르르로 돌아온 우리 박민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안녕하세요. 골보이스 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나, 우리 박민주 씨 너무 네. 달라져가지고 네. 좋은 쪽으로요. 네. 아, 그전에도 물론 반짝반짝했는데. 이런 말 잘해야 돼요. 그때, 이제 그때보다는 살짝 살도 좀 빠지고요. 네. 이제 머리도 좀 색깔을 넣어봤어요. 우리가 언제 봤었죠? 저희가 9개월 전에 네. 우현정 씨랑 제가 같이 왔었거든요. 아, 맞아요. 미녀 네. 뽑아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니나노 했는데 그때 그거 쓰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또 다른 게 나오네요. 아. 잠깐 들려드렸죠. 네. 들으셨죠? 어떻게 된 거죠, 피디님? 굉장히 밖에서 당황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것들은 또 저희로서 굉장히 재미난 모습이거든요. 예, 오늘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편하게. 예. 아니 9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미지적으로도 변신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신곡이 나왔다 보니까 그 신곡에 맞춰서 한번 샤르르 변신을 해봤습니다. 그럼 그전 컨셉은 뭐였어요? 그 전에는 강인한 여인? 컨셉이 없었나요? 뭐 컨셉이라기보다는 딱히 막 이렇게 정해진 건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예, 네.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지만 네. 이번 컨셉은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뭔데요? 러블리 뭐 사랑스러운 모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딩동딩. 좋죠. 네. 핑크색 의상에다가 네. 핑크색 예쁜 넥타이도 하시고 네.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바비 인형들이 하는 왜 금발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네. 길게 해가지고 아무나 할 수 없죠. 네. 네. 원래는 이제 머리도 살짝 핑크빛 도는 그런 색깔이었는데 이제 색깔 금방 빠져가지고 이 색이 낫네요. 아, 그래요? 아니 안 봤잖아요 핑크색이거든요. 왠지 저 옷 색깔 같다고 생각하니까 네. 아, 이 정도는 아니었고 네. 한 여기서 살짝 핑크빛 도는 되게 애쉬 핑크 느낌? 구간 좀 남아있어요 그런 느낌이. 네. 아닌가요?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억지로 찾으시려 하시네요. 자, 그리고 또 한 분 오셨죠. 저는 이분 보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요. 여성분이에요? 아니 남성분인데 남성분인데 미소가요 항상 얼굴에 나타납니다. 진짜 정말 배워야 돼요. 네. 네. 내 사랑 트로트에서 신곡 땡큐로 돌아온 우리 가수 김태욱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김태욱입니다. 여자 꿀보이스가 박민주가 있다면 네. 남자 꿀보이스 김태욱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보이스가 꿀이에요. 네. 좀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본인 스스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많이 이제 얼굴에 네. 철판 좀 깔고 훨씬 보기가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 네. 우리 병호 씨가 그때 태욱 씨 처음 봤을 때는 네. 태욱 씨가 되게 점잖았었어요? 그때는 네. 제가 아버지랑 왔어요. 네, 그리고 아하. 아버지랑 소명 선생님 네, 소명 씨도 있어 가지고 그냥 아니 김태욱 씨 오셔 가지고 기타만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기타만. 아버지랑 아버지랑 소명 선생님 말씀하고 계시면 그냥 아 네, 네 이런 거만 하고 그런 거. 예. 그랬었었죠. 야, 근데 이제 또 오셔 가지고 오늘 또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라인업 짤 때 네. 그렇게는 다시 짜지 말까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은 2세 가수분들께서 오셔서 나중에 강조를 하십니다. 네, 나중에 좀 다른 분들이랑 예, 함께 하고 싶다고. 예. 차라리 아버지랑 소명 선배님이랑이 아니라 예. 소명 선배님 딸 유민이랑 유찬 씨, 유찬이 형 이렇게 같이 짜주시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진짜 재밌겠다. 아버지 에이. 아버지 이제 얘기도 하면서 이런 거는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거죠. 좋네요. 추진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하는 거. 네, 오늘 밖에서 또 이렇게 또 당황하는 모습. 네, 좋습니다. 우 박민주 씨하고 우리 김태욱 씨께서 네. 신곡을 예. 내서 우리한테 인사를 와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야. 아니 신인이라고 두 분 다 표현하셨지만 최근에 워낙 핫해가지고 두 분들 뭐 굉장히 바쁘시대요.
어떻게 누나가 지내세요? 누나가 네. 바쁜데 제가 이번에는 네. 우리가 저희 현재가 그 전국 탑텐 가요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네. 같이 영텐이라는 멤버로 같이 활동하고 있어요. 아, 여자 네. 다섯, 남자 다섯. 네, 네. 해서 남자는 지금 이도진, 네. 안성훈, 김중현, 그리고 저 김태욱, 그리고 남승민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여자는 네. 채윤 언니, 마이진 언니, 강혜연 언니, 그리고 저 혜수 이렇게 다섯 아, 명으로. 네, 열 명이서 열심히 가족같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까 잘 어울린다 그러셨는데 남매예요. 아, 저희는 가족입니다. 누가 동생인데요? 제가 동생입니다. 아, 태욱 씨가 동생이에요? 누가 봐도 제가 동생 아닌가요? 예, 뭐 아니네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 뭐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로 요즘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트로트계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분야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예전에는 약간 어르신들만의 전유물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네. 뭐 남녀노소 너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트로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더 노래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누나 신곡 같은 경우도 진짜로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만한 그런 멜로디이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네. 혹시, 저도 처음에 딱 들었을 네. 땐, 이거 좀 어렵겠다 했는데 네. 다 편곡이 나오고 녹음이 와. 끝나고 안무까지 보니까 다 좋아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민주 씨가 얘기해야죠. Thank you. 땡큐. 왜냐면 우리 김태욱 씨의 신곡은 땡큐. 박민주 씨의 신곡은 샤르르. 김태욱 씨가 그 박민주 씨 신곡을 칭찬한 본인 신곡도 말 안 하고 이제 박민주 씨 신곡을 칭찬하시길래 혹시 김태욱 씨가 작사 작곡을 하셨나 약간 의심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또. 뭔가 화답이 오길 기다렸겠죠. 땡큐 하길 기다렸는데. 네. 아 역시. 저희는 현실 남매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만큼 편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 젊은 분들 열 분이서 그렇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거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일도 많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저희가 네. 이따가 들려드리겠지만 네. 저희 영텐의 또 주제곡이 나왔는데요. 그 주제곡을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댄스가 또 있어요. 제가 기가 막히게 춤을 못 치는데요. 정말 너무 이해가 돼요. 아니 춤까지 잘 추면 너무 다 가졌잖아. 그 춤을 연습하는데 정말로 많이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나가 네. 많이 알려줬고 같이 둘이서 또 가이드를 떴어요. 아 맞아요. 그 초반에 네. 왜냐면은 제가 그때 신곡 녹음 준비할 때라서 저희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네. 그때 네. 누나가 온 거예요. 근처라. 그래서 같이 가이드를 떠서 뭐 그랬던 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각각의 팀에서 에이스인가 보다. 네. 두 분이. 아니 뭐 이거 영태님이 보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그때 뭐 우연히 시간이 맞아가지고 또 하게 됐고 또 이 곡을 이제 태욱이 아버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 하신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하게도 저희 영텐 일기에는 없었던 주제곡을 저희가 또 받게 됐습니다. 아 이게 상징성이 있네, 그죠? 네, 네 정말 의미 있는 곡이에요. 그러면서 영텐, 자리를 잘 잡아가고. 그렇죠. 영텐 네. 일기 영텐 일기 말하니까 뭐. 요즘에 너무 잘 되고 있는 미스터트롯에서 이명웅 형이랑 영탁이 형이랑 아까 말했던 유찬이 형, 소유찬 형도 영텐 1기 출신이거든요. 네. 네. 저희가 잘 선배들이 닦아놓은 자리를 그러게. 잘 물려받아서 네. 하고 그쵸. 있습니다. 영광이면서 약간 부담도 되고. 네. 그죠. 그리고 왠지 숟가락만 얹으면 될 것 같고. 좀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예전에 아주 김태욱 씨가 춤을 네. 추는데 네.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누가 제일 답답해하던가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요. 아. 그냥 승민이가 남승민 군이 네. 남승민 군이 완전 막내 20살인데 승민이도 표정으로 그냥 답답해 보였고요. 형이라서 말을 못하지. 아니 근데 승민이도 만만치 않았어. 자기도 못 추는데. 왜냐면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애잔함이 있었나 봐요. 아니 저도 춤을 되게 못 추는 편인데. 왜 아이돌 출신 같은데. 아니에요. 춤 되게 못 추는 편인데 네. 그 탑 10 우리 그 영텐 멤버들 사이에서는 정말 에이스더라고요. 또 깨알로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아니 근데 네. 정말로 아 걱정이다 이랬었는데 딱 이제 연습하러 이제 딱 장소 갔는데 큰일이다. 방금 한숨에서 느껴졌어요? 그때 상황이. 이래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같이 활동하는 것보다 혼자가 속 편하다. 그런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네? 실제 녹화할 때 네. 저는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다른 멤버들이 실수를 했고 저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저 심지어 진짜 1일 레슨 5만 원 끊고 제가 천안 사는데 네.
학원 댄스 학원 가가지고 일일 강습 두 번 받고 뭐 이랬거든요. 야. 그러니까 맞아요.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 네. 긴장도 네. 하시고. 그래서 한 번도 안 틀렸고 네. 마지막에 센터 섰습니다. 아~ 네. 원래 민지. 원래 처음에 센터였거든요. 네. 민주 씨가 옆으로 밀려났어요, 민주 누나. 그거 밀려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밀려난 게 아니면 뭔가요? 밀려난 게 아니면 뭐예요? 양보한 건가요? 아니요, 양보한 거. 매번 센터를 설 수 없으니까 네. 이제 자리를 서로 이렇게 양보해서 선 거죠. 예, 그럴게요.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코너 속에 코너 들어가 볼게요. 민주 씨 뽑아내는 게 달라. 아,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건가요? 이게 그 배꼽부터 해서 이제 단전을 아.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지. 아, 한번 이제 솔로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럼 이거 쓰실 건가요? 아, 밖에 쓰실 건가요? 약속은 선뜻 안 하시는데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해보겠습니다. 네. 하려고 하는데. 아, 같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같이요. 이나노 벌써 훨씬 좋다 아파. 아, 여기 정말 얼싸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국악 실력을 뽐내기보다 네. 그냥 재미적인 요소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기억에 남잖아요, 우리 애청자분들. 네. 네. 재밌다. 빨리 들어가야겠다. 절대 못 쓰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네. 그 깊은 뜻을 미리부터 알아주신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보통은 니와 나를 잊게 한 노래 이제 가수가 된 이유를 한번 들어보는데 네. 오늘은 좀 다르게 꾸몄습니다. 이제 박민주 씨와 김태욱 씨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또 참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니와 나의 경연 노래 한번 알아봅니다. 내가 봐도 이 경연 노래는 오늘 어울려요. 두 분 다 본인 스스로 이 칭찬을 잘하시니까 내가 봐도 이 노래 진짜 내가 잘했다. 뭐 기억에 남는다 이런 곡들을 전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뭐 박민주 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김용임 선배님의 사랑님이라는 아~ 곡을 와, 불렀는데요. 네. 그 어려워요, 김용임 씨 노래는 네. 다 좀 네. 어려운데. 네, 어려운데 이제 그 노래를 제가 또 선곡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게 너튜브에서 네. 16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와, 네. 우리도 그런 뷰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렵거든요. 예. 160만이면 예. 아.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곡이 나가고 나서 이제 팬카페도 생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 박민주라는 가수가 있구나 하고 네. 알릴 수 있었던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어떤 거에 가장 신경 쓰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국악스러운 게 많다 보니까 네네. 아 바로 이걸 뺄 수는 없고 이제 좀 국악과 좀 접목된 그런 트로트를 해보면 좀 더 장점을 살릴 수 있지 네네. 않을까 싶어서 좀 국악스러운 그런 노래로 이제 네. 준비를 한 거였어요. 네. 한 소절요.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 봤을까? 아, 저는 아, 기가 막힌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소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최고네요, 최고. 진짜. 네. 160만 뷰 할 만하네. 161만 뷰 나 들어간다. 아! 뭘 들어간다? 한 뷰 더 들어간다. 한 뷰 더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161만 뷰로. 2만 뷰 들어가죠. 저도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속 틀어 놓을게요. 네. 자, 그럼 한번 그때 노래 들어볼까요? 박민주 씨 노래입니다. 사랑님. 참 잘한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저한테 묻지 마요. 아니, 그렇죠. 김하수 씨한테 물을 게 아니고. 모르지. 진짜 너무 멋집니다. 거의 뭐 가수로서 이제 개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네요. 네. 아 매력 있네요. 아, 대단해. 아, 지난번이랑 네. 또 달라요. 네, 더 많이 성장한 느낌도 들고. 아, 네. 이렇게 되면 김태욱 씨가 뒤에 미나노 네. 소개해야겠는데. 아, 답지 않게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 우리 박민주 씨가. 아. 이제 아, 소녀 갑자기. 컨셉 잡고 계시네요. 에어컨 더 틀어드려요. 네. 우리 김태욱 씨의 미나노는 네. 뭘지? 아 저는 이제 S본부 트로신이 떴다 해서 아 네 우리 좋아하는 가수 네. 많이 나갔어요. 네. 아니 거기에서 혹시 네. 미소 천사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정말 빵신빵신 너무 잘 웃으시더라. 약간 그런 쪽으로도 불리고 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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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고막 남친. 고마워. 제 입으로 말하기가 힘들어서. 아니 지금까지 막... 잘 하셨잖아요. 뭐 힘든데 잘하다가. 아니 근데 잠깐만 여기서 꼬막 남친은 아니죠? 아, 꼬막 남친은? 꼬막은 아니고 고마. 고마. 귀를 살살 간지리는. 네. 고마. 녹여주는. 그러니까. 그 꼬막이죠. 너무 좋아요. 김태욱 씨도. 뭐 그런 별명을 또 감사하게도 지어주셔가지고. 저도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팬클럽이 생기고요. 네. 팬클럽 이름은 태욱이 휘날리며. 아 좋다. 야 센스 있으시다 팬분들이. 그래서 네. 저희 가입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가입하라고. 아 그럼 말씀드리고. 저도 할래요. 저 이따가 네. 할게요. 저도. 네. 저희가 아, 되게 네. 약간 경쟁인가요? 팬클럽 이름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게 저는 태극기 휘날리며가 아니라 태욱이 휘날리며고요. 그러게. 네네. 민주 누나는 저는 대한민주 만세. 아~ 그래 이렇게 만들어야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네, 네 맞아요. 태욱이 휘날리며 네. 대한민주 만세. 아 네. 좀 뜬금없게 하지만 회원 수는 누가 더 많으신가요? 모르겠어요. 네. 아 저는 알아요. 확실히 이 친구가 남자다 보니까 네. 이제 여성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고막 남친인데. 네 그래서 제가 더 먼저 생겼는데 이 친구가 더 많더라고요. 가입 조건 같은 건 있습니까? 뭐 고막이 이뻐야 된다든지. 생년이 네. 제 생년월일만 알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네. 제 니나 누는요. 네. 좋아 자연스러워. 예예 예, 네. 자연스럽습니다. 예. 네 이제 트로신이 떴다 준결승전 마지막 무대였어요. 마지막 무대였던 서른도 선생님의 보랏빛 엽서. 난 노래입니다. 임영웅 씨도 이 노래 부르고 진짜 네. 사랑 많이 받았었고. 저도 영웅 형이랑 사적으로 원래 알았었기 네. 때문에 형한테 형 나 보랏빛 엽서 불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아 너는 원래 너도 목소리 깨끗하고 하니까 잘할 그러니까. 거야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아니 그 떨어지고 에이. 아니고는 사실 실력적인 부분하고는. 네, 연관이 네. 나는 뭐라 미뤄를 못하겠어. 김하늘 씨가 좀 해주세요. 불러드립시다. 네. 네. 이럴 때 깔끔하게 네. 그냥 노래 듣는 거예요.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데미지 입은 것 같거든요. 노래를 틀어드릴 테니까 본인이 노래 듣고 좀 회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태욱 씨입니다. 보랏빛 엽서. 와우 박민주 김태욱 씨 아까 영텐 하시더니 네. 그 듀엣곡 지금 2부 정리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빛난다. 네, 너무 보기 좋네요. 우리 박민주와 김태욱 씨가 함께하는 곡 영텐입니다. 2부 마무리 곡입니다. 3부에서 뵐게요. 우리들은 영태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과 함께 할래요. 내 모든 걸 감싸줄 사람 오로지 당신뿐이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인연으로 만난 우리는 음악으로 똘똘 뭉친 영태입니다. 영태는 소중한 친구. 사랑해요. 룰루랄라.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슬플 때나 당신과 함께 할래요. 내 모든 걸 감싸줄 사람 오로지 당신뿐이죠.
있어요. 영팬입니다. 영팬은 소중한 친구. 사랑 사랑 사랑해요. 사랑 사랑 사랑해요.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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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랄라.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노래 합시다. 첫 곡 박민주 씨의 샤르르 라이브로 청해 듣고 왔습니다. 야, 두 분 뭐 샤르르 녹으셨네. 아, 리액션이 마. 이 노래 걱정인데요. 왜요? 아, 우리 듣는 분들이 다 녹아버리면 어떡하죠? 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들으실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표현 괜찮지 않아요? 야, 네. 반응이 폭발적이네 민주 씨. 아, 너무 좋네요. 또 샤르르 진짜? 또 마음이 이렇게 녹아 주셔가지고 네. 아, 노래하면 납니다. 노래 너무 좋고 지금 우리, 듣는데. 예.
즐거운 오두시 로고송으로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대 들어도 사랑 사랑 사랑할 거예요. 오늘도 나는 즐거운 오후 2시 듣죠. 와, 괜찮죠? 초진하시죠 이거. 진짜 네. 피디님 듣고 계시죠? 아, 이거 정말. 이따가 녹음하고 가세요. 아, 진짜. 너무 상큼하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정말 도움을 많이 주네요. 빨리 땡큐 한마디 해요. 신곡 소개 좀 해줘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 아, 진짜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 박민주 씨 샤르르 이거 말이에요. 네. 정통 트롯 아니잖아요. 네. 이거 김원준 씨가 작사 작곡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쇼 끝은 없네. 아 진짜요? 네. 그분이 민주 씨한테 이 곡을 네. 네가 해라. 예.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 예. 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아, 저희 회사 네. 이사님과 원래 친분이 있으셨는데 네. 이제 저희 이사님께서 우리 이제 이런 아티스트를 맡게 됐다. 한번 어떤가 한번 네. 평가 좀 해달라라고 하시면서 영상을 보여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딱 들으시고 내가 이 친구 노래 하나 써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또 감사하게 이렇게 노래를 받게 됐죠. 그럼 우리가 아까 그 로고송 우리가 하면 김원준 네. 씨한테도 허락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님이 이제 바로 이제 허락받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그거 네, 네 그럼요. 만약에 그게 좀 불편하시다 싶으면은 제 노래도 있습니다. 땡큐로. 네.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땡큐로. 땡큐로 네. 가는 것도 뭐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네. 이게 또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정통 트롯이 아니라서 처음에 받았을 때 또 생각이 좀 많았을 수 있겠어요? 네.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좀 정통을 하고 싶었었는데 네. 이 곡이 처음에 가이드가 왔을 때 네. 재즈 느낌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정말 맛깔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또 트로트처럼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네네. 많았었는데 이제 편곡도 딱 예쁘게 만들어져서 딱 받고 나니까 노래가 너무 예쁘고 또 주변에서도 야 너 이 노래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노래는 그냥 딱 네 노래다 하시면서 네.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왠지 좀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덥죽 네. 덥석. 네, 덥석. 넙죽이라고 섞였는데. 넙죽 받았어요. 네. 네. 아, 근데 뭐 앨범 컨셉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울려요. 안무 같은 것들이. 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가 네. 노래 따라간다고 이 곡을 딱 받으시고 이 곡을 하시니까 더 네. 샤라라랄라 해지셨고 네. 우리 김태옥 씨는 네. 땡큐라는 신곡을 받으셔서 그런지 표정에서 더 감사함과 네, 네. 행복함이 넘쳐 네, 보여요. 정말 예의가 안 그래도 그래, 있는데 맞아요. 더 따뜻해졌어. 네. 그래도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의가 네. 한 번씩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없습니까? 아, 좀 예의가 한 번씩 없어야 될 것 같을 때도 네, 있는데 네. 너무 반듯하게. 예의가 다른 생활 사나이. 네. 정말 그래서 참난다. 정말 가끔씩 한테 네. 때리고 싶어요. 노 땡큐. 네. 때리고 싶은 거는 네. 방금 샤르르 부르고 왔는데 그런 언니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때리고 저는 저 부캐가 있기 때문에 네. 아 부캐 본캐. 네 샤르르 할 때는 본캐고 네. 이제 부캐로 샤르르가 부캐죠. 아 그런가요? 여기서 부캐라.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네 부수적인 캐릭터. 네. 네. 지금이 본캐 같아요. 본캐. 본격적인 캐릭터. 네. 네. 본연의 캐릭터. 네. 아우 이게 요즘 친구들 줄임말 많이 써가지고 우리도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별다줄이라고 있어요. 별다줄. 그건 뭐예요? 별걸 다 줄인다고요. 별걸 다 줄인다고. 네. 저도 사실 뭐 김하선 씨와 가까운 뭐 연식이라기보다는 연식이라기 보세요. 뭐 이렇게 박민주 씨와 가까운 쪽이긴 하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No thank you. 저희 잠깐 광고 갔다 올게요. 내가 새라면 하늘을 주고 꽃이라면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에 당신을 만나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내가 새라면 하늘을 주고 꽃이라면 향기를 주겠지만 나는 사람이기에 믿음, 소망,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에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당신과 함께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아우, 땡큐합니다. 좋은 네. 노래 들려줘서 네. 땡큐. 진짜. 저 지금 부르다가 네. 또 생각났어요. 로고송. 아, 진짜. 아, 이게 생각이 난다. 네, 신곡 땡큐. 싱어송라이터예요. 이 세상에 주로도 있어 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살았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로드 맞아 주로드 거기 들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로드. 네, 오늘 밖에 굉장히 바빠지겠네요. 네,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됩니다. 다 해놓고 오늘 퇴근합시다 우리. 아유, 고맙습니다. 야, 우리 김태욱 씨의 땡큐 신곡 만나봤네요. 네. 앞에 그 전에 내 사랑 트로트도 아버님이 주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요 곡도 여러 곡 중에 고르라고 하셨다고. 네, 맞아요. 야, 근데 그것도 복이다, 김태욱 씨. 너무 부러워요. 그죠, 사실 네. 우리 같은 신인들은 네. 고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야, 그래도 그건 행복한 고민인 거죠. 이게 전문 용어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라. 근데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네. 많은 곡들 중에서 네. 이 곡을 고르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악보를 쫙 이제 진짜 악보가 이만큼이 있어요. 몇천 곡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몇장한 장씩 보다가 이제 악보를 보면서 코드를 치면서 멜로디랑 가사를 보면서 제가 직접 불러봐요. 그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 땡큐라는 딱 가사를 제목을 보고 이게 2014년도인가 그때 쓰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이걸 보고 지금 또 건강이 가장 또 중요한 신곡이다 보니까 딱 가사 보고 쳐볼까 하고 했는데 노래가 너무 저랑 좀 어울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노래를 바로 픽을 해서 아버지께 이걸 하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아들아 이거는 내가 강진 삼촌 줄라고 내가 땡벌 이어서 땡큐 줄라고 그러네. 이미 만들어 놓은 건데 MR까지 네. MR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MR이 아니라 원래 MR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네네. 지금 강진 선배님께서 사적으로는 네. 삼촌인데 강진 선배님께서 막걸리 한 잔 잘 드시고 네. 다시 붓이란 노래가 다시 확 오르니까 땡큐를 할 그게 없으신 거예요. 아, 참 감사한 상황이네요. 네. 근데 제가 한다고 네.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께도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께서 강진 삼촌께 말씀드렸나 봐요. 네. 근데 막 화가 나셔가지고 어떤 놈이 이거를 한다 그랬냐고. 어. 아들놈이 한다 했죠. 아들놈이 한다 했다 했더니 아, 또 조카가 한다는데 안 되면 두고 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될 거라고 해주셔가지고. 안 되면 그 강진 씨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땡벌 밑으로 열심히 근데 이미 충분히 좀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들어보니까 네. 우리 태욱 씨의 선한 이미지와 너무 잘 어울리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인이 그래서 이 곡에 더 끌렸던 네. 것 같아요. 기본적인 네. 성품도 참 곱잖아요, 우리 태욱 씨가. 맞아요. 맞아, 저도 이제 뭐 김태욱 씨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저렇게 딱 컸으면 좋겠다. 아까 병호 씨가 네. 태욱 씨 딱 만나고 나서 나도 저런 표정을 갖고 싶대요. 아, 네. 다른 건 다 네, 모르겠는데 예?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아닌데 늘 웃으면서 네.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차게 만들어주고 선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예, 그런 이미지를 네. 갖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라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 네. 그냥 원래 선천적으로 그렇게 잘 웃는 거죠. 표정이 밝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니 제가 네. 보니까 이 친구는 항상 뭐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거를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게 뭐 좋은 거지 이러면서 좋게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편이에요. 모든 거에 있어서. 저 지난번에도 왔었을 때 제가 노래하기 전에는 택배 기사를 맞아요. 했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네. 그 H사 택배 하면서도 진짜로 이제 막 좀 아, 나쁘게 밉상 표현하면 또 고객 많으시죠. 네,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약간 갑질이라고 네. 하시는 아, 그런 네, 분들이 있어요. 많았어요. 네. 제가 또 그때가 23살 네 살이었어요. 애기는 막 약간 막 가다가 막 밤 이제 말을 그냥 편하게 하시고 에이. 6층이니까 가면서 네가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아~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좀 기분이 나쁠만한데 이제 어 이거 1,000원 주시면은 기분 좋게 갖다 버릴 것 같아요. 1,000원 주셔요. 그러면 아~ 저는 1,000원 받고 기분 좋게 갖다 버려요. 아 그런 방법이? 어차피 내려가는 길인데. 네. 그리고 이렇게 다 모든 걸 좋게 좋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기분 네. 나쁘지 않게 네. 진짜 아 그래 뭐 네. 용돈처럼 이렇게 주셨나 네. 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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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어렸으니까 진짜 네. 주변인들을 정말 항상 대단하다. 웃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도 짧은 게 아니고 나이가 또 많다고 생각이 깊은 게 아닌데 아, 그건 확실해요. 네. 태욱 씨 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신고할까요 번호? 이러거나 아니요 그냥 한 푼이 아쉬웠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알 법한데 지금 한 푼이 아쉬웠다뇨. 마인드 자체가 그러시네. 네, 나는 항상 밝길래 그냥 순탄하게 그냥 잘 그냥 원활하게 그냥 부유하게 컸구나 이랬는데 절대 그런 게 또 아니었네요. 부유하다뇨. 아버지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시니까 사실 아버지 돈이지 제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키우셨네요. 니꺼 니꺼 내꺼 내꺼 탐내지 마라. 저는 아버지보다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니꺼 내꺼 하시겠네요. 네. 아버지께서는 가수로 성공은 못하시고 작곡가로 성공하셨지만 전 가수로도 성공할 거고요. 작곡가로도 네. 성공하겠다는 당첨 후보를 밝혀봤습니다. 네. 어우 멋지다. 아버님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해본 적 없습니다. 라인업 짜지 네. 말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동년배하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야기 하면서 편안하게. 네. 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말하겠어요. 진짜. 그렇죠. 그러면은 PR 시간 적극적으로 드릴게요. 내가 가수로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각각 말씀하세요. 먼저 하세요. 전 생각 좀 할게요. 네? 지금 이제 생각해야 돼 민주 씨는. 우리 태욱 씨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인품과 성격, 그렇죠. 네, 마인드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은 뭐 있어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요 저 이게 즐거운 오후도시 네. 포항 MBC 네.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네. 지나가면 다 잘 되잖아요. 아 그건 또 그렇지. 그건 또 그래 맞아요. 여기 네. 오늘부로 저 세 번째 지나갑니다. 네. 세 번째 예. 네. 3세판. 아, 예, 예. 그 잠깐만. 적어도 그 기본 횟수가 있거든요. 세 번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았나요? 이명웅 씨가 네. 여기 한 다섯 번은 왔던 것 같아요. 그럼 저 두 번 더 올게요. 예. 아, 저 세 번 더 올게요.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네. 예. 네, 아무쪼록 밖에는 지금 굉장히 바쁜 모습입니다. 그것까지 짜줘야 돼. 아무튼 네. 저랑 누나랑 같이 영텐 멤버인데 네. 진짜 우리 영텐 멤버들이 자 모든 지금 가수들 다 실력 있고 다 하지만 그렇죠. 저희 네. 영태는 또 특히 더 실력도 있으면서 되게 다들 사이가 너무 좋고요. 정말 가수들끼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약간 저희 10명 동료. 진짜 동료예요. 가족이죠. 큰 우군이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본인 자랑하라니까요. 근데 끝이에요? 귀엔 넘어갔어 시간. 하세요 이제. 네. 저 했어요. 네. 이게 한 거예요? 네, 전 네. 했어요. 저는
또 저의 그 경기 미니오를 했었던 그런 장점이 네.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국악도 하고 트로트도 네. 하고 또 발라드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장르를 좀 이렇게 어우르면서 맞아요. 좀 폭넓게 활동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어요. 꿈? 네, 저의 그 박민주의 공연장을 만드는 게 꿈이거든요. 그 설계 자체를요? 네, 아예 그냥 박민주의 공연장을 세워서 이제 요즘 사실은 더 무대에 설 수 없는 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들 뭐 예술인들이 이제 무대 결핍이 생겨서 아 무대에 좀 많이 서고 싶다. 그리고 또 특히나 또 국악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트로트 쪽보다는 트롯보다는 이제 뭐 국악 쪽에서 더 결핍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그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올릴 수만 있다면 해라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제 꿈입니다. 지원...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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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라면은 대관료는 일절 받지 않겠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수수료 이런 것도 없고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다 녹음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저는 근데 진짜 그게 꿈이에요.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벌어서 제 사비로 네. 이제 무대도 꾸며주고 또 조명 뭐 음향 이런 거 다 해주고.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기념적인 왜 백남준 미술관처럼 네네네. 전시관처럼 내 이름을 딱 걸고 그렇죠. 일단 본인이 떠야 돼요. 예.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누나, 끼치려면 맞아요. 예. 누나가 그거 만들면은 제가 가가지고 예. 무패이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목표가 제 2의 누군가가 야, 되는 게 반짝반짝 한다 지금. 지금 이거 그거예요. 너 로또 복권 1등 그래. 되면 뭐 할래? 지금 그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또 뭐 제 2의 누군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2의 박민주라는 후배 가수가 나오는 게 저의 또 목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박민주의 공연장을 세울 수가 있겠죠. 혹시 기대해 봅니다. 그러게 뭐 정치적으로 욕심 있는 건 아니죠. 전혀 없어요. 예. 전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막 두 손 불끈하길래 없습니다. 예. 예. 꼭 그날이 오길 바래요. 왕년에 네. 웅변 좀 하셨나 보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 박민주 씨의 노래로 한번 더 보여주시죠. 우리 박민주 씨가 진짜 본인이 가장 잘하는 장기 중에 하나인 미녀입니다. 아, 이 미녀예요. 네. 미녀가 섞였죠. 섞였죠. 그렇죠. 네. 이 박민주 씨만의 이제 본인의 색깔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어려운 곡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 건 이제 노래 부르러 나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거죠. 예, 준비 다 됐네요. 준비 다 되셨어요? 목도 풀었어요 이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곡이 조용필 씨 곡이에요. 박민주 씨가 불러요. 강원도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하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하! 시가! 저 아리아리 쓰리쓰리 하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시가 자 다같이 박수 한번 치실까요? 후! 하죽거리 만나보세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하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다 추먹집을 짓고 정든님 오기만 기다리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하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하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자, 즐거운 오후 2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다 같이 박수! 아하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야. 박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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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주. 저분은 아, 이 시기가 더 아쉽겠어요. 무대에서 해야 되는 분인데 아, 호흡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아 진짜 아쉽다. 언니 네. 최고. 어디 대고 언니래요. 제가 왜 그래, 김하선 씨. 이게 아니. 제가 노래를 부르고 반한 사람들한테 자꾸 언니가 가요.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본인이 하는 거지 듣는 사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또 반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노래 좋네요. 김태욱 씨 나 밀리잖아요. 좀 도와줘요. 나오면서 가만히. 아, 오늘 시원한 또 노래 들어봤는데 정말 아. 속이 뻥 뚫리네요. 네. 야 잘하네요. 내가 박민주다. 딱 그걸 보여주네요. 야, 다음에 그 월드컵 시즌 때 뭐 네. 이런 분위기 응원가 하나 만들면 진짜 대단할 것 같은데. 어 대표님 보이신가요? 우리 민주 씨는 밖에 일을 만드네. 그러니까. 아니, 본인은 노래만 해. 이야기만 해. 밖에 일을 계속 만들어. 지금 밖에 일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아, 잘 만났네. 두 분이 서로를 네.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네. 태욱 씨가 노래 부를 때 민주 씨가 진짜 코러스며 백댄서며 다 하고 있고 어, 진짜, 네. 그래서 민주 씨가 하고 있을 때 그 네. 역할을 태욱 씨가 하고 네. 서로한테 매력에 푹 빠지셨네요. 되게 잘 맞아요. 또 코드도 잘 맞고 어, 네. 네, 성격이 일단 잘 맞아가지고 아, 네. 앞서 두 그래요? 분이 아, 그래요? 아, 저만 그렇구나. 그래요. 네, 저만 그렇게 느끼나 봐요. 어, 그래요. 일방적인 공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어디서 덥네. 인상적이었냐면은 두 분이서 네. 영태님입니다를 부르면서 안무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둘이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음이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웃겨서. 아, 진짜 가까운 사이인가 보다. 정말 진지하게 할 수 없는가 보다. 제가 네. 좀 웃기게 생겨가지고. 어, 아닌데. 그럼 누나가 웃기게 생긴 거죠? 아, 둘 다 아니, 웃기게 생겼어요. 아니 누가 아니 어쩌려고 웃기게, 이래요? 아니, 누가 웃기게 생길 필요는 없지 않나요? 꼭 한 명이 웃기게 생겨야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너무 두 분이 그렇게 희생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기분 좋게 생긴 걸로 하죠. 아, 예, 맞아요. 보면 또 웃음이 나는 얼굴이니까. 야 언어의 마술사네. 예. 누군가를 봤을 때 계속 웃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네 맞아요. 누군가를 막 떠올렸을 때 인상 써지고 막 스트레스 확 올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어 김태욱 씨도 네 했어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없겠어. 아, 어 있으세요? 있지. 어 너무 착해서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있겠지. 아버지. 아 진짜. 네. 아버지랑 사이는 좋은데 사이는 좋은데 이제 음악적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사이 말고 이제 음악적인 걸로서 딱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았었어서. 아 소명 씨도 그렇대요. 그렇죠. 네. 진짜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트롯신 경연으로. 아버지께 이제 인정을 조금 받아서 아버지께서 곡 선물도 주셨고 네. 그렇게 막 그 후로 터치를 많이 안 하세요. 아. 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태욱 씨한테 아버님은 가장 큰 아군이면서 또 넘어야 될 산이고 네. 언제쯤 넘으실 예정입니까? 네. 지금 약간 조금 넘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이제 여기서 뭔가 한 뭔가 그래. 있어야 돼요. 한 게 있어야 됩니다. 몇 분까지 왔어요? 몇 분 능선까지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지금 한
7부? 네, 많이 왔네. 많이 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산이 깊, 산이 높아네. 모두 시나. 그 노래도 아버지 노래. 꽃나비 사랑이라고. 아 이렇게 잘 맞니 두 분 연애해요. 기사 하나 띄웁시다. 아니 갑자기 이런다고? 아 그래요? 아, 네, 아니 혹시, 너무 잘 맞길래 혹시, 네 지금 이상하게 막 이러고 있길래 네, 박민주 씨가 갑자기 물을 벌컥벌컥 흘리고 계시고요. 아 덥네요. 어, 혹시, 혹시 진짜 네. 외람된 말씀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 네. 처음 여기 왔을 때 네. 여기 제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아 맞아. 기억하시죠? 아 맞다. 그 태욱 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여자친구인. 어 미안해 실례였구나. 근데 지금 반지가 없네요? 없어요. 갑자기 하셨어요. 실례였는데 또 혹시 실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방송에서 태욱 씨가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그래서 나 너무 멋있다 했어요. 신인이고 아버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본인 여자친구에 대해서 되게 멋지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다 반했었거든요. 어. 근데 머릿속에 다 지우고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났었나요? 그랬는데 이제 했는데. 여기서 있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없다고 이제 밝히겠습니다. 아 그 헤어지셨구나. 아,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마음이 준비가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민규 씨한테 네. 마음이 왔단 얘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내 말이? 그러니까요. 저희는 가족입니다. 알겠습니다. 뭘 가족이 됐어요? 우리가 가족입니다. 벌써 가족이 됐어? 아니 방송이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괜찮은 거 이렇게 나가도? 아니 벌써 연애 중이란 얘기야? 아 그러면은 아니 잠깐만요. 말씀 편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어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밖에 그 매니저분들 표정 한번 보고 오세요. 매니저분들 표정 한번 보시고요. 네, 네. 이제 좀 있으면 죽었네요. 네. 그러면 요새 이런 거 정리하지 말고 광고 바로 듣고 오죠. 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아, 나 진짜. 귀여워. 아니 좀 잔잔하게 리액션 해주면 안 돼요? 그냥 그 여운 있는데. 아, 나 진짜. 너무 좋지 않았어요?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도대체 누구 생각하면서 부른 거예요? 저기요. 아니 그냥 아니 너무 애절하게 부르길래. 아니 네. 기타 하나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노래를? 음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기타를 띵 쳐도 음이 쫙. 맞아요, 맞아. 아, 네. 정말 그 가사 그대로 고맙고 행복하다. 그죠? 우리 네. 임영웅 씨의 원래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곡을 네. 김태욱 씨가 기타 버전으로 저희한테 극하게 네. 이 노래도 제가 사실 형이랑 사적으로 알았었으니까 네. 제가 사실 이거를 이 노래를 타 라디오에서 기타 치고 네. 불렀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서른도 선생님께서 이거를 작사 작곡을 하셨잖아요. 네, 그 선생님이 보시고 서른도 쌤 본인의 그 너튜브에 초대를 하셔서 제가 또 이걸 또 기타 치고 불렀는데 영웅 형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영웅 형도 보시고 저한테 잘했다. 야, 네 목소리에다 하니까 또 다르다. 아~ 진짜 확실히 본인의 색깔이죠. 예. 또 해서 제가 오늘 또 해봤는데 오늘은 좀 약간 이제 이거 광고 나오기 노래하기 전에 또 슬픈 얘기하고 해버리니까 좀 약간 슬프게 해석이 됐는데 이 노래 자체도 형, 네. 영웅 형이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 믿어준 가족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불렀대요. 제 신곡 땡큐도 네. 같은 의미를 담아서 부른 거라서 네. 되게 같은 느낌으로 감사하게 불렀습니다. 전문 방송인이야. 자연스럽게 땡큐까지 이어가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아무나 못해요. 이런 거는. 아, 신곡을 그죠. 이렇게 잘 붙여서. 우리 그냥 네. 다 넘어갔네. 네. 김태욱 씨의 땡큐. 자연스러웠어. 샤르르 넘어가셨습니다. 애들이 또 좋아. 예. 두 분은 진짜 그러면은 아까 그 가사 그대로 가장 최근에 고맙고 행복했던 일이 뭐예요? 네. 아, 왜 순정 부르게요? 그래, 우리 태욱 씨는 지금 노래 불렀으니까. 아, 저는 요즘 들어 정말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설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가수분들이.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또 마침 또 신곡도 나와서 그런지 샤르르? 네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코로나 생각도 못할 정도로 이제 정말 감사하게 요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본인한테 네. 딱 맞는 곡을 받아서 네. 열심히 행동하고 있고 또 활동하니까 많은 사람 네. 받는 거. 네. 사실 가수한테 그건 가장 행복이죠. 네 맞아요. 고마운 일이고. 네. 태욱 씨 정리됐어요? 아, 네, 저는 원래 말 바로 할 수 있었는데 네. 네. 숨이 차가지고. 그러니까 순정리가 됐어요 지금? 아, 저는 감사한 네. 사람이 진짜 많고 많았는데 지금 저도 신곡이 나오고 민주 누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막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이제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전 가장 감사한 거는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예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안 네. 계시지만 제가 아까 전에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포부 같은 거 좀 밝히면서 작곡을 네. 제가 작사 작곡을 혼자서 하고 있어서 이 곧 있으면 이제 네네. 나와요? 이제 나옵니다. 어떤 곡으로 준비하고 제가 있어요? 할아버지 추모곡으로. 아 그렇구나. 네, 나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태욱 씨를 만났을 때 아주 좋은 조부모님 손에서 큰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반듯한 느낌. 사랑 많이 받고 네.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을 것 같아. 네. 그죠? 네. 엄마 할아버님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건 나. 언제쯤 6월, 나와요? 6월에 나와요. 6월에. 이번 달에 나오는 네. 거는 또 오는 거네 그러면. 그죠? 언제든지 그때는 오세요. 제가 네. 라이브로 그냥. 예. 네. 잠깐만. 그게 이게 한번 그럼 간단하게 예, 그럼요. 춥고 어두운 그곳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나요 나의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
마음은 그대에게 가 있죠. 이런 노래. 아, 어떡해. 아, 저 진짜 수많은 가수들의 노래 들었지만 단 8마디 정도 듣고 눈물 약간 글썽거리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저기요. 아까 그 팬 아니. 태우기 휘날리며 네. 어떻게 가입하면 돼요? 나 잠깐만 좀 가입 좀 해야겠네. 생일을 알아야 된대요. 아, 생일 알아서 초록색 22일이래. 아, 초록색 22일이래. 네. 거기 있어요. 시기에.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샤르르는 또 어떻게 가입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초록색 검색창에 벤 거기에서 네. 이제 대한민주 만세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분명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두 분 있잖아요.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만약에 네. 지난번에서 끝났다면 이런 팬심은 이렇게까지도 발동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못 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나날이 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스케줄 잡아봅시다. 다음 주는 안 되겠지. 네, 또 와도 안 돼. 다음 주는 그러니까, 있어. 예. 광고 들으면서 생각해 보죠. 네. 야, 네. 오늘 시간 너무 빨라요. 저 평소 때도 빠르다고 느끼지만 유독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아, 좀 전에 광고 나갈 때 우린 스케줄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네. 혹시 병호 씨는 첫사랑 떠올렸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촉촉해 자꾸 눈이? 아니, 나 노래 아까도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이게 여러분 또 방송으로 듣는 것도 좋지만은 바로 앞에서 듣는 그 가수의 표정과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나 너무 행복하다. 방송을 해야 되는데 감상하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 여기서 봤어요. 네. 직접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예 이렇게 빠져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병호 씨가 가끔 있잖아요. 본인이 이거 관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빠져 빠져. 내가 또 고기 말고는 그런 시선을 줬던 적이 없습니다. 나 진짜 고기 이상의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근데 그런 매력을 뿜뿜 풍기는 두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저희 고기 좋았네요. 네, 고기. 예. 아,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아, 정말. 아유, 진짜. 이거 김하선 씨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나 거들 뻔한 거 알죠? 아, 너무 나이 좋았어. 빠져든다. 오늘 뭐 김태용 씨뿐만 아니라 박민주 씨에도 오늘 정말 재발견. 매력 너무 뿜뿜이네요. 진짜 예.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만나고 싶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 친구들 두 명이 와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예. 마무리 인사. 예. 누나가 국악을 몇 년 했지? 22년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셨구나. 저는 19살 정도로밖에 안 봤거든요. 에이 진짜. 왜요? 미성년자들 우리가 말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그냥 말하는 거잖아.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고 있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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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요. 오늘도 나는 그대라는 소원을 빌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때 두 번 울어도 되나요? 근데 있잖아요. 이런 네. 말씀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말 많이 하면 끝곡 못 나가요. 끝곡 민주 씨 곡이던데 괜찮겠어요? 안 나오면 돼요? 괜찮아? 우리 괜찮아? 이렇게 저는... 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력 덩어리네. 그러니까 빨리 보고 싶고 마무리 인사는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제가 9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 다음번에는 한 9일 뒤에 그래. 왔으면 좋겠네요. 네, 또 여러분들 빨리 찾아뵙도록 또 좋은 곡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본인 곡 얘기해야죠, 신곡. 그런 걸 김태용 씨한테 배워야 되겠다. 지금 그것 때문에 왔는데. 지금 정신이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네. 네. 저의 신곡 샤르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주 달달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마음도 살살 녹으실 것 같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우, 깔끔했다. 네. 좋았어. 이제 태욱 씨. 네. 저도 민준 누나 따라서 9일 뒤에. 올 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와요, 우리. 너무 케미가 오늘 좋았기 때문에 또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제 노래 제목은 땡큐고요. 네, 항상 고맙고 감사한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노래할 수 있어서 저희는 행복합니다. 네. 땡큐합니다. 김태욱이었습니다. 진짜 오늘은요.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도 너무 예쁜 선남선녀가 온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네. 서로를 위하는 모습,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까지 네. 진짜 사랑스러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진짜 밖에서 하는 콘서트에도 두 분을 꼭 모시고 싶을 만큼 멋진 케미인 두 분. 네, 무조건 달려오겠습니다. 네. 우리 샤르르의 박민주 씨 그리고 땡큐의 김태욱 씨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땡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에이, 마지막 곡은 아까 민주 씨가 안 들어도 된다고 해서 스킵할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들어가요. 그래, 여기까지 네. 오셨는데. 네. 박민주 씨의 영어 나 시키지 마요. Why I love you.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갑자기 턱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네. 두 분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